10년 된 17만 킬로 탄 토요타 알파드 모델을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차 지금 팔면 300만 원이래요. 와, 안에 상태가 지금 너무 좋은 알파드 시승을 가는데 어떤 차인지 한번 보시죠. 안녕하세요, 제롬입니다. 오늘 시승할 차는 여기 뒤에 보이는 알파드예요. 이 차는 10년 정도 됐는데 살 때 풀옵션이라서 밑에 보면 에어로파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휠 같은 경우는 차주님께서 바꾸신 거래요. 지인분 찬스 써가지고 4개에 350만원 정도에 샀는데 이게 지금도 보통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한대요. 지금 팔아도 살 때 그 가격은 충분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. 이 모델 자체가 옛날 모델이라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모델처럼 이렇게 막 크롬 들어가고 이런 건 없어요. 문은 이렇게 양쪽 자동문이에요. 외관도 관리를 상당히 잘 하셨고, 타서 이렇게 보면, 야, 시트 보세요. 시트가 제 거 15만 뛰었는데도 시트 이 정도 관리 못 했는데, 야, 소리 들리시죠? 이런 데도 보세요. 와, 끌킨 데 하나 없고 가죽 소리가 그대로 담아요. 아, 타면 우드 그레인. 여기도 우드. 요즘 같으면 이제 카본 파이버 쓰겠죠. 야, 여기 안에도 상당히 잘 돼 있네. 여기는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돼 있고, 여기는 선글라스 보관하는 데고,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거울이 이렇게 있고. 17만 뛴 차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네요, 이 차는. 아, 여기서 이렇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.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. 이야, 위에 있는 버튼들을 막 누르잖아요. 그러면은 뒷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. 한 번 더 누르면, 와, 최고. 저기 앞에 있는 거울은 이제 사각, 저쪽에 사각지대 없애려고 저렇게 만든 거울이고, 시동 걸고 출발을 해볼게요. 여기 엔진 이렇게. 이야, 시동 거니까 이게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쭉 밀려가네. 룸 누르면은, 아, 여기 앰비언트 이렇게 쫙 들어와요. 우와, 호텔 온 것 같아요, 기분이.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네. 지금 주행 거리는 17만 4,755km예요. 운전하는 좌석을 세팅을 하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죽 완전 새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했지? 우와. 여기 2열 좌석 이 자리가 최고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, 이 느낌이 장난 아니네. 여기를 딱 이렇게 누르면은 스크린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볼 수도 있겠죠. 리모컨은 여기 있어요. 뒷자리에 앉아서 앞좌석을 딱 이렇게 보면 이 느낌이고요. 널찍하죠, 뒤에. 여기서 온도 조절할 수 있고, 그러면은 불빛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, 뒤쪽에 개방감은 이 정도야. 근데 이 문이 완전 다 내려가진 않네. 손잡이에 이렇게 뭘 걸 수도 있어요. 여기는 2열이고요. 3열은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도 있고, 더 이렇게 뒤로 밀어가지고 사람이 탈 수도 있고, 내려서 보면 여기에 다리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. 야, 이 차가 너무 크니까 스타렉스랑은 비교가 안 돼요. 이게 엄청 넓고 승차감이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하면서 진짜 승용차를 탄 듯한 그런 기분이네요. 이 차는 지금 전장이 5m가 넘는 차거든요. 연비는 복합연비로 16km 정도 나오고요. 차값은 지금 새 차로 한국에서 6인승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를 사면은 거의 1억이에요. 근데 이 차를 한국에서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 시승 시간을 딱 20분 주더라고요. 근데 옆에 이제 딜러분이 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, 이 차 한국에서 팔 때 1억인데 팔아봐야지
15만원 쿠폰 하나 주신대요. 진짜로. 몇 번이나 그분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별로 팔고 싶지가 않대요. 뭐 15만원짜리 쿠폰 하나 받아가지고 뭐해요. 1억짜리 넘는 차를 팔아가지고. 작년에 이 차를 13대를 팔았는데 작년에는 저당 잡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때 13대 팔아가지고 그 중에 11대가 수출 나갔대요. 두 대만 이제 모 지역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토요타도 열받으니까 이 차를 이제 그때부터 저당을 잡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이제 사고 나면은 1년 동안 못 팔게 한국 토요타에서 저당을 잡거든요.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차를 사가지고 그냥 차고에다 넣어놔요. 배터리 빼가지고. 그래서 1년 동안 가만히 묵혀뒀다가 이제 저당 풀리고 나면은 그때 또 이제 수출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.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. 한국에서 차 1억 주고 사면은 동남아 가면은 보통 한 2억, 3억 이 정도는 받는데요.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 그때는 뭐 동남아 이쪽에 외국 분들도 되게 많이 왔었대요. 근데 뭐 더 이상 계약은 받지는 않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알파드 이 모델 자체가 인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사가지고 2, 3개월 정도 차고에 넣어두고 신차 그 상태로 다시 팔면은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익을 보고 판대요.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1억 정도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물량이 좀 풀려가지고 그렇게는 잘 안 하지만 일본 자체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게 좋은 차예요. 주행 질감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답게 이렇게 언덕길 올라갈 때도 밟으면 쭉 그렇게 답답함은 없어요. 이 큰 차에 전장이 5m가 넘죠. 엔진이 그렇게 큰 엔진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모델처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은 예전 모델이지만 엄청나게 조용해요. 그래도 가솔린 차라서 저도 돈 있으면 사고 싶지만 주문하면 2, 3년은 걸린다고 해가지고 꿈은 접었는데 이 차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. 일본은 썬팅을 심하게 안 해가지고 안에 차가 다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이 차에서 내가 저 차 확인이 다 돼요. 사람들 오면서 제가 공사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맙다고 다 이렇게 하고 가서 저도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인사해줬죠 방금. 이야 앞에 풍경 진짜 엄청나네요.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요? 여기는 일본 이시카와 현의 되게 시골길이에요. 지금 노면 소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노면 소음이 아스팔트가 오래돼가지고 나는 소음이지 이 차가 뭐 시끄러운 차고 그런 게 아니에요. 17만 4천 킬로 달린 10년 된 알파드 초창기 모델이죠. 어떠셨나요 여러분? 저는 이 차 과연 신발 신고 타도 될까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된 차라서 엄청 지금 미안하게 시승을 했는데 10년 된 차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도 잘 돼 있고 와 저는 대만족이에요. 진짜 너무 좋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롬 쿠였습니다.